오늘 시장을 정리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나 이슈 또 모멘텀들을 살펴봐야 할지 주목해야 할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배틀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시작해서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을지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 마리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는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을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화장품은 잊고라는 겁니다. 화장품을 잊고라는 키워드. 화장품 말고 어떤 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김민수 대표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네, 화장을 지우고 다른 걸 해야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앵커님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 쪽. 이쪽이 네. 이미용 기기 맞죠? 네네네. 네. 그냥 맞다고 맞습니다. 우기겠습니다. 네. 네. 이미용 기기 관련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말씀드리게 되면요. 특히 이미용 기기 쪽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섹터로 한 벌써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꾸준히 관심을 받아오던 섹터고요. 이번에 화장품 쪽은 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최근에 LG생활건강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네. 특히 과거 중국을 바라보고 있던 중국의 모멘텀들이 완전히 이제 이쪽은 거의 뭐 손절할 분위기.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서 1, 4분기에 화장품 시장은 그래도 한 5% 정도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국내 어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에서 40% 정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중국 쪽은 자국의 화장품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화장품들이 설 자리는 이쪽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나의 피부나 나의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중국의 이미용 시장이 태동기를 거치는 상황 쪽에서 아직 산업이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럴 때 국내 업체들이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충분한 투자 아이디어, 특히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 밖에 나오는 뭐 남미 쪽의 브라질이라든가 또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쪽에서 톡톡히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산업의 특성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나는 이뻐지겠다 생각하게 되면 좀 주사 맞고 칼을 네. 얼굴에 대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는 합니다만 돈 많이 들고 비용 많이 들고 시간 들고 그랬었을 때 이게 아무래도 비침습 쪽이 좀 더 발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새로운 분야들 특히 RF라고 하는 고주파 그리고 또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이런 쪽이 훨씬 더 주도를 하면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같이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축으로 장비와 소모품 같이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움직이는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미용 관련해서 어쨌든 중국 쪽의 이 모멘텀들이 가장 많은 쪽이 이쪽 분야니까요. 근데 화장품주들은 어쨌든 중국 브랜드들에게 따라잡히는 모습이거나 중국 시장을 잘 공략하지 못하는 양상들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미용 기기 쪽에서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는 일단 주사는 주사입니다. 근데 네. 이뻐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아프면 참을 수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입니다. 네. 메디톡스 하게 되면은 메디톡신주라고 하는 국내 최초로 그리고 또 세계 네 번째로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보톨리늄 톡신을 이끌어가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필러죠. 히알루론산 필러 쪽도 개발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메디톡스가 그 지금까지 보톡스 시장이 커지면서 조금 속상했던 게 아니 우리가 원천 기술 갖고 있고 우리 균주가 어떤 오리지널인데 네. 다른 업체들 뭐 휴젤이나 대웅제약 이런 쪽에서 다 약간 카피를 했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인 공방들 계속 이어갔다가 이번에 거의 법적인 지위로 오리지널에 대한 흐름을 확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앞으로 보톡스 시장이 커질 때
나에 대한 권리와 그에 따른 변화를 꾸준히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지위까지 확인됐다는 쪽에서 앞으로 이제 앞만 보고 가겠죠. 이제 성장에 대한 산업의 변화를 끌고 가겠다는 쪽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해외 3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속 또 법적인 문제 우리와 또 대척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시도를 하면서 물론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산업의 성장과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눌림목 마무리 이후에 다시 한번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때마침 메디톡스 오늘 또 6%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미용기기 쪽입니다. 네네. 네, 그런 쪽에서 원택이라는 회사고요. 원택. 네,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RF라고 하는 올리지오. 좀 이렇게 올리지오. 예, 그리고 또 네. 하이프 쪽에 타이탄이라는 브랜드 쪽으로 잘 알려진 회사고요.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쪽의 수출 계속 이어가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중국이 관건입니다. 중국의 이 제품들을 통해서 인허가 NMPA 취득을 하면서 이제 산업 중국 쪽에 침투를 높여갈 걸로 보여지게 되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영업이익이 430억 가까이 되면서 60%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어가던 추세 이상 없겠다라는 쪽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계속 눌림목 때는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용기기 쪽에서 원택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택은 작년에 뭐 한 10월, 11월부터 상승 계속해서 여전히 이번 달까지도 상승세 계속 나타내고 있네요. 추세가 일단은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렇게 이 미용기기 쪽의 키워드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김진경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어떤 종목을 살펴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클래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클래시스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 또 그만큼 외출도 많이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유독 뭐 피부 관리라든지 아니면 리프팅 쪽에 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의 경우가 바로 리프팅 기기를 이제 좀 그 유명한 장비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니버스라든지 이제 볼륨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니버스의 경우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크게 호조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꾸준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볼륨어의 경우가 뭐 홍보라든지 또 마케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드 쪽에 대해서는 또 인지도도 상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소비 심리로 자극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바로 이 미용에 대한 요구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역시나 큰 폭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클래시스의 경우는 안정적으로도 이 편성 자체가 우상의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죠. 꾸준히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로 좀 대응해보시고 손절 라인의 경우 21선으로 자꾸 대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